일본에서 핫한 주제다. 딱 그냥 짤만 봐도 알겠어요. 예. 이렇게 험난한 조건 속에서 맥도날드 매장에서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1년 동안 버텨야 된다고? 맥도날드에서 1년 동안 버티는 대신에 10억을 준다면 당신은 버틸 것인가? 예. 저는 못 버텨요. 저는 못 버텨요. 근데 여성 참가자분이 있으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참가자분이랑 같이 넣어주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 여성 참가자 못 버틸 것 같다고. 대신 이제 거기다 옵션이 들어가죠. 같이 버티는데 마지막 날에 서로 뺏겠다. 아니면 반반 나누겠다. 10억이야. 둘 다 같은 버튼을 눌러야 반반 나눌 수 있어. 근데 뺏겠다는 버튼을 누르면은 한쪽이 잃어. 둘 다 뺏겠다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둘 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런 옵션은 넣어준다. 1년 동안 가스라이팅 야무지게 해가지고 저는 뺏어버릴 거예요. 야, 5억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거 많다. 나는 무조건 나누기 누를 거야. 하다가 막판에 통수 쳐가지고 10억 야무지게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이제 심어주는 거지. 개소리 그만하고요. 예. 비전 프로도 조금 약간 핫하긴 한데 안 다룰게요. 예, 굳이. 패러글라이딩 요거 단양 가면은 여러분들 10만원 내면 할 수 있는데. 연출이겠지. 에이, 연출이겠지. 낙하산 가방 메고 있잖아. 연출이야, 연출. 볼만한 것만 찾을게요, 저는. 예.
퇴근 후에 하루 스트레스 풀기 위해 구워 먹던 삼겹살 이제는 부담스러운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그거는 생삼겹이죠. 생삼겹이 비싸죠. 근데 뭐 아직까지 삼겹살 무한리필 집도 많고 또 이제 냉동 삼겹살로 가면 냉삼으로 가면은 뭐 합리적인 가격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시중 삼겹살 가격이 더 올랐다. 삼겹살 1인분 가격은 19,429원이 됐다.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 얘기죠? 네, 서울 시내 얘기인데 저도 근데 19,000원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가격이긴 한데 비싼 진짜 목 좋은 그 비싼 자리 가가지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삼겹살 먹으려면은 몇십만 원 낼 생각은 하긴 해야지. 여러 명에서 가면 갈수록 두 명에서만 먹어도 한 뭐 12만 원 막 이렇게 나오던데 적당하게 먹었을 시야 그것도. 그런데도 사람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비싸게 파는 거지 농장에서는 그렇게 삼겹살 그 저 국내산 국산 돼지를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게 아니다. 결국은 또 그 문제죠. 유통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해먹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기까지의 그 가격이 확 붙는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도매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진 상황인데 삼겹살 가격은 오르는 정말 기형한 좀 그런 기이한 현상이야 이게. 예시를 들었네. 돼지 농장에서는 마리당 100원에 팔았다. 근데 중앙유통에서는 150을 받아먹고 도매업에서는 200을 받아먹고 소매업은 유통은 250 소비자 판매가는 결국 500원이 돼버리는 중간 이 유통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도 참 좁은데 나라도 그렇게 좁은 나라에서 이게 유통업자들이 이렇게나 해먹으면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이 없나 봐. 거래처를 좀 잘 터야겠죠. 아무래도 예. 역대 미스 재팬 최초의 구등신. 아, 저 약간 야쿠를 내가 잘 안 보는데 요즘 그래도 미스 재팬 최초의 구등신이라 그러니까 볼게요. 구등신이면은 엄청난 장신에다가 비율이 사기다. 미스 재팬이라고 하네요. 네. 아, 길쭉길쭉하네 이분. 이름이 야스요야. 96년생 일본 도치기현 출생. 96년생 키가 173. 비율이 중요해 진짜. 전과 20범 뚜카페는 프로 선수. 전과 20범도 나와 여기에? 다 보네, 다 보고 있어. 야, 이거 다 보고 있어. 아, 씨발 이거 미치네. 뭐야 이게?
많이 팼어요. 저는 월드클래스 국가대표들 많이 팼어요. 많은 분들, 만나시는 분들 많이 팼어요. 살얼음판 돌다리 많이 팼어요. 피와 땀이 흘러지 국민들 많이 팼어요. 선수도 많이 팼고 관중도 많이 팼어요. 모 감독이 경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자꾸 불러들여서 제가 인천공항에서 한번 많이 팼어요. 축구 선수들 많이 팼어요. 많이 팼을 때 어떤 비난이 와도 저는 마약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삶이고 이게 정말 선수도 울고 관중도 울고 뭐 다 울잖아요. 이거는 정말 마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똑같습니다.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예 하루하루 악마의 편집이네. 아 이거 젊은 일본의 프로 복서 23살의 나이에 경기 중에 이제 뇌에 큰 치명상을 입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예,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했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데미지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도 풀리고 그런 모습인데요. 팬텀급 통합 타이틀 매치였대요. 예. 판정패를 하고 경기 종료 후에 뇌가 손상된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23살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싱이 진짜 그 위험한 스포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뒷받침되는 자료가 요건데요. 데미지가 이제 계속 축적되다가 판정패를 당했는데 경막하 혈종 증상이라 그래요. 이게 응급실로 이송되고 향년 23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사망. 예. 퇴장할 때도 혼자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복싱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스포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격투기 쪽, 예, 복싱도 그렇고 격투기 쪽에서 한 번씩 이런 사례들이 나올 때마다 야, 진짜 대단히 무서운 스포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후두부 이제 반칙으로 이제 좀 감정적으로 후두부를 이제 가격을 하면 안 돼요. 후두부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뭐 후두부를 치면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선수들끼리 경기를 하다가 후두부를 몇 번 이제 데미지가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영구적인 장애를 얻어갖고 그렇게 이제 그 휠체어 생활하는 예, 그런 사례도 봤었어요.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거는 예, 외국의 선수였는데. 예.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게 지금 다운되고 이게 좀 약간 다운되고 나서 이제 그러고 이제 한 10초를 세잖아. 복싱 같은 게 10초 세고 하는데 그 안에 일어나면 계속 싸우게 한단 말이지. 그 선수 안정을 위해서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코치나 이렇게 의지가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수건을 던지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끝까지 싸울 의지를 보이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알고 보니까 내 몸에 엄청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정신력으로 이제 버틴다 그러잖아. 아, 근데 23살에 이렇게 경기하다가 사망하게 된 건 너무 안타깝다, 그죠? 예. 아. 유독 복싱 선수들이 뇌 손상이 많더라. 이종 격투기보다. 예. 잔인해. 다운된 것만 아니고 서 있으면 계속 싸워야 되잖아. 계속 맞아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때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빡센 것 같아.
레드오션 그 자체라는 요즘 유튜브판. 이 실베겔에서 가장 하루를 뜨겁게 달군 그런 그 이슈 글이었어요, 요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제 독일 3사. 에, 자동차 하면 사실 독일이죠. 독일인이 한국어로 리뷰하는 독일차 리뷰. 에. 그리고 카이스트 공대생이 풀어주는 미적분 30번. 예. 공대생 출신 모델이 풀어주는 수능 수학 풀이. 그리고 백악관 출신, 백악관 셰프 출신이 알려주는 짜파게티 요리. 저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성 장군이 예비역 대장이 말합니다. 사성 장군 출신 유튜브 영상. 영창보낸 썰. 그리고 이제 그 조준호 선수죠. 예, 그 유도 기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알려주는 유도 기술. 현직 의사들이 수능을 다시 본다면 의사 변호사 수능 다시 치게 하기 컨텐츠. 거기 이제 또 하버드 출신 미국 교수에게 수능 영어 풀게 하기. 주기적으로 레전드 갱신하는 블랙박스. 전직 국정원 출신이 직접 푸는 자녀가 겪은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썰. 예, 뭐 크게 관심 없으면은 중요하지 않긴 한데 이제 그만큼 유튜브가 이제 완전 레드오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기 더 힘든 시장이 돼버렸다. 왜냐면은 각층의 어떤 전문가들이 그 이런 컨텐츠들을 해버리니까 확실히 어떤 그 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로도 보여요. 그죠. 이제 일본의 진짜 AV 배우도 섭외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재용의 LG 가전제품 리뷰. AV 배우 얘기가 나와서 남배우들이 말하는 성욕 센 진 이거 노딱 먹겠지? 괜찮을 거예요. 그래? 말하는 거 정도는. 겐진 아저씨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AV 배우들이 우리나라 유튜브 시장에 되게 시미켄 아저씨부터 해갖고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에서는 억압받는다 그래요, 이분들이. 일본에서 엄청난 억압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단체적으로 신고해가지고 폐쇄시켜버리고 되게 그쪽에 있어서 좀 폐쇄적이라고 하더라고. 웃기죠? 좀 모순이지. 시장이 굉장히 열려있고 시장이 꽤나 오래됐고 한데 그 성산업 자체가 일본이 가장 동아시아권에서 제일 좀 개방적인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일본 자국 내에서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 분야에서 가지치기로 유튜브까지 활동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엄청 폐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신용카드 같은 거 만들 때도 빠꾸먹고 그런대요. 어디 이사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또 겐진님. 예. 요 분이에요, 요 분. 요 분 이제 겐진이라는 분. 예. 겐진 아저씨.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동료 AV 남자 배우들을 상대로 컨텐츠를 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성욕이 강했던 배우는 누구였냐. 예. 이제 이
이 아저씨가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다 경력자고 다 베테랑들이에요. 저 산업, 저 분야에 있어서 엄청 오래되신 분들이고, 이분이 은퇴를, 이분들이 은퇴를 안 해요. 직업 만족도가 크단 얘기겠죠. 예. 그렇다고 이분들이 엄청난 뭐 돈을 많이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래요. 시미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특이 케이스고,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이 막 크게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건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직업 만족도가 엄청 높은 분들인 거죠. 유명한 사례로 그 우마이봉 그 출연했는데 그 출연료를 우마이봉 하나로 퉁쳤다는 그 썰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과자 한 봉지 주고 수고했다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가 돌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뭐 저 죄송한데 아 조금만 좀 더 이어가도 될까요? 라고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왜요? 뭐야? 어 뭐 그러세요? 했대요. 그래서 좀 아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실례합니다 하고 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5분 동안 했다. 어 그게 대체 누굽니까? 호시노리코짱이라는 이제 여자 배우가 그랬었다. 그래서 내 기억에 남는 수많은 작품을 찍었던 이제 동료 배우 중에서 이분이 조금 어 직업의식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던 성욕 자체가 굉장히 셌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썰풀이 하는 거예요. 호시노리코. 그래서 이제 겐진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스노아라 미키라는 분이 있어요. 카메라가 안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건데 하타노 유이짱 아시죠? 아 하타노 선생님 유명하죠. 제가 잠깐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요. 어 왜요? 우리 둘 다 하타노짱이랑 같이 예, 쓰리 플레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그 저 짓궂더라고 하타노 이짱이 예, 그 손가락을 예, 그 넣었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뭐 왼손 검지, 오른손 검지를 이 남자 배우에 예, 그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 너무 야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협의도 없었었고 애초에 서로 협의된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당황했죠. 예? 묻지도 않고 우리한테 마음대로 손가락을 그렇게 넣어버리니까 우리 둘 다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은퇴를 안 하고 계속 하시겠죠? 예, 직업 만족도가 엄청 높으니까. 어. 그래서 남자 배우들은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저 업계에서. 좀 재밌는 예,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콘텐츠 제작소라는 그 저 코미디 빅리그 출신 그 개그맨 분들이 하는 그 콘텐츠에 많은 게스트들이 오는데 이제 성우분들 모셨나 봐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도 쇼츠로 잠깐 봤었는데 이분들 굉장히 우리나라 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대단히 베테랑 분들의 성우분들입니다. 뭐 강수진님은 말할 것도 없이 알죠? 예. 그쪽이 한사전이에요? 전마가 돈을 뽑았는데 갚는 날이 속달이나 밀렸어. 밀렸다라고? 원래 2억인데 전마 숨어가지 하나 값은 깎아줄게요. 그럼 내가 뭔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니? 니 누군데? 아 말해야지 열쇠 같은 새끼야. 야 이거야 이 새끼 팔다리 다 잘라. 수진 씨가 이경영 아. 역할을 루피 목소리로 카제하야 쇼타를 네. 그 백윤식 닭창병 새끼야. 아 새끼 야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아니야 네가 싼 돈
우리가 네가 쳐라. 너 왜 잘못하면 나 혼자 안 죽는다. 알잖아. 우린 다 동료잖아. 그럼. 야. 아 이분들은 성대 관리를 어떻게 할까? 아니 강수진 성우님도 진짜 경력 엄청 경력자잖아. 엄청 오래되셨잖아. 근데 그 목소리가 루피 목소리가 그대로 나와. 어. 완전 지금 이제 그 중년인데 중년이신데 신기하지 않아? 성대를 이렇게 쓴다는 게. 네가 싼돌이가 네가 쳐라. 너 왜 잘못하면 나 혼자 안 죽는다. 알잖아. 우린 다 동료잖아. 그럼 나도 잘 알지. 네가 싼똥 치워주고 심지어 내 똥구멍도 닦아줬잖아.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테 밑에서 한 잔. 정말았어? 밑에서 한 잔. 동작 그만. 너 지금 밑장 빼지냐? 내가 빙다리 학바지로 보냐 이 새끼야? 다 모두들 보셔. 전과자한테 잔땡 줘서 이 판에 끝내겠다 이거 아니야? 시나리오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저 여성분이 이제 그 공익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그 성우 하시는 분이에요. 아. 아니 뭐 개그맨 분들이니까 리액션 좀 이렇게 더 잘해주시는 거지. 뭐 굳이 막 팔짱 끼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노잼 노잼 외치고 있습니까? 에. 코리안 갱스터? 와. 뭐야 이게? 차를 흑백으로 반반 투페이스로 했네. 아기가 귀여워지는 과정. 야 진짜 신생아 세상 좋아졌어. 신생아 얼굴을 이렇게 고화질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처음에 이렇게 주름 자글자글한 모습이었다가 점점 아이 귀여워. 벤자민 버튼 생각난다. 어 신기하지. 이거는 댓글 맛집일 것 같아. 어, 나라면 뭐라고 말할까? 복권으로 100억이 당첨이 됐어요, 내가. 근데 이제 애인이 50억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다섯 글자로 얘기했다. 야, 댓글 진짜. 아니 다섯 글자만 그랬잖아. 왜 두 글자 더 넘는데. 너무 높았고 아니야? 어. 재밌네. 또야 고딩엄빠 레전드. 아, 그러니까 유독 이 프로그램이 엄청 욕을 많이 먹어. 어, 좀 속된 말로 M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M생
인생의 삶을 저런 그 빡빡하고 피곤한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하면서 막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 철부지 남편. 이번 사연은 제가 콘돔을 끼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피임기구를 쓰면 되지 않냐. 근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는 사이즈가 왜 없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좀 장난식으로 했나 봐요 인터뷰를. 그 인터넷에도 많잖아. 콘돔 부는 영상 엄청 커지거든. 그 말이 안 돼 그거는. 소래포구 500만원짜리 물고기? 와, 얘, 내가 물고기는 잘 모르는데 얘 돔자 들어가나봐. 근데 너무 비싼데? 마리로 산 거예요. 500만원. 에? 500만원이요? 자연산이에요, 이거? 맞다고. 아, 아닌 것 같은데. 500만원짜리 능성어 들어본 적 있냐고. 아, 나 아우, 살이 걸렸어. 그냥 웃자고 한 말이겠지. 영상으로 보고 싶다 이거. 근데 이게 또 커뮤니티 퍼질 때 영상 말고 이렇게 캡처로 해놓은 거면은 상인이 너무 욕먹는 거야.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얘기한 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 아닐까? 거기다가 소래포구잖아. 소래포구 욕 엄청 먹는데. 와, 크긴 크네.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오, 능성어. 이 능성어? 어. 아, 진짜 예쁘다. 야. 와, 왜 이렇게 커? 미쳤다 이거. 이런 거 가끔 도왔었는데 시행에도 많이. 야, 자연산인가? 양식이지. 양식인가? 와, 양식을 이렇게까지 키울 거야. 그럼. 잘생겼다. 한 2, 3년 전에는 많이 도왔어. 전혀 안 빼놓고. 아니. 그치, 숨어있는 거. 야. 그래서 이렇게 떼서 추월을 했는데 남아있던 거지. 그런 거 한 10kg 나가요? 저거 한 8... 쉬워. 아니야 10kg 안 넘는. 500만원이라고 한 부분이 어디야? 형식 샤넌 새끼가 6분 후일담 후일담 얘기. 500만원 얘기한 부분이 안 나오잖아. 없어. 없잖아.
28초? 아니 그 생선이 한 마리가 크고 이뻐가지고 몇 킬로 얼마짜리인지 물어봤더니 한 마리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예? 아니 장난이 아니었어. 장난이 아니었어. 아, 왜냐면 저희도 노량진 중매인이거든요. 아,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라. 그래. 장난이겠지. 제가 어느 도감을 썼으면 썼지. 자연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고기는 다 팔아본 사람이에요, 진짜로 노량진에서. 500만 원짜리 능사가 들어본 적 있어요? 여론이 소래포구 소래포구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소래포구 그냥 말만 소래포구라고만 해도 그냥 그 망해야 되는 곳처럼 이렇게 돼 있긴 한데 500만 원 이거는 조금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몰라 글 작성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또 소래포구 안 좋은 여론에 점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갖고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봐봐 이 커뮤니티 안 좋은 점이 이거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기꾼, 장사꾼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나 되라. 500 뭐 소래포구 그렇게 욕을 처먹어도 아직도 못 고치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자료만 접하니까 그런 거라니까. 좀 객관적으로 뭔가를 다룰 필요도 있고 그런데. 좀 씁쓸해 나는 저런 거 보면은 좀 많이 씁쓸해. 박튜브님이 참다 고소 진행했다고. 뭐야 이게 외모비아가 심해갖고 못생김의 대명사가 된 기분이라고. 못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하면은 그 시대의 아이콘들이 있잖아.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냥 옥동자 누구 있을까요? 못생김 하면은 바로 나오는 사람 코트 빼고 얘기해주세요. 예. 옥동자, 또 뭐 지상렬. 그치, 뭐, 그리고 또 여자 개그우먼들 또 그런 타이틀 많이 가져갔었잖아. 오나미. 그리고 신봉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특징이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그 누구도 그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분들 그 누구도 그런 타이틀 가진 거에 대해서 뭐 억울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 왜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이미지가 소비가 되기를 의도한 거니까. 오정태 뭐 이런 분들. 그치? 그런 분들은 그냥 못생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타격감이 없어. 그걸로 방송을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곽튜브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모비아가 언젠가부터 너무 과해져서 못생김의 대명사가 된 기분이다. 상처받으니까 나를 까면서 자존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귀여운 수준의 외모비아. 채팅창에서는 죄송한데 저팔계 닮았다고 하니까 죄송할 필요 없다면 귀엽다고 함. 유쾌하게 넘어가지만 이 정도의 농담은 내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죄송한데 저팔계 닮았어요 이런 거. 그런 분들은 고소. 근데 과한 분들이 많다. 근데 과한 사람들만 내 고소를 했다.
악의적으로 그냥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팬들은 염려 마시길이라고 했어요. 장난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장난과 팬심으로 하는 그냥 그 정도의 어떤 드립들은 뭐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실명제를 쓰는 사이트에서도 외모 비하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정답이에요. 펜코예요. 펜코. 펜코입니다. 펜코. 예. 네. 펜코죠. 펜코. 저는 펜코 자체를 그냥 이제 그 금지어로 걸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입력이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서 했다. 진짜 심한 사람들만 했다. 좀 너무 심하다. 그 고소한 사람들의 그 수위를 보여주면 좋겠다. 궁금하긴 하네. 어떤 걸로 과연 고소를 했을까? 맨날 말하지만 나도 당신들 출신이다. 새해부터 욕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새해부터 좀 올해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너 그냥 그렇게 못생겼나? 난 뭐 그렇게까지 막 흉하다 막 혐오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 이미지를 떠나갖고 그렇게까지 못생겼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이분이 근데 좀 그런 본인이 못생기거나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어필을 좀 했나요? 그랬으면은 더 몰릴 수밖에 없지.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과 스스로 그런 상황을 유도하지 않았는데 악플이 달리고 이제 외모 비하가 너무 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그죠. 못생긴 컨셉 안 했죠. 그러니까.